가졌는데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국사 문화제 30회를 맞았다고 하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우와, 드론이 있네.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또 짧은 시간이 아니라면 짧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하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등장해보니까 정말 너무 예쁘네요. 저는 지금 대우변에서 이렇게 건물 쪽에서 들어와서 몰랐는데, 저 뒤에까지 정말 너무 예쁘네요.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언니가 더 예뻐요! 언니가 더 예쁘네. 뜨문뜨문 보는 사이끼리 할 수 있는 말 있죠. 감사합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르신들께는 소개할 때 옛날에 인간극장에 나와서 일본 가서 공연하던 그 은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곤 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신다면, 아니면 오늘 새로운 기억으로 제가 덮어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새 앨범 중에서 롤리라는 곡을 띄워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그래도 조금 아실만한 곡 중에 하나 준비했어요. 기다리다라는 곡을 띄워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보통 젊은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죠? 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함께 저를 증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기다리다 들려드릴게요.
입술에 계신 분들이 아주 거의 성대 결절 걸릴 것처럼 크게 노래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부터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가볼까 하는데 조금 신나는 곡을 가봐도 될까요? 노래를 모르셔도 그냥 같이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가지고 왔어요. 아, 제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요. 아, 비밀번호 4861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같이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잠깐만, 저 뒤에까지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저 조명 때문에 잠깐 안 보이는데 엄청 많이 계시는구나. 우와, 감사합니다. 자, 비밀번호 4861 같이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립싱크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들어가서 그냥 해볼게요.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은데 늘 친해지면 마지막 곡이죠. 너무 아쉬운데. 비가 내리는 밤에는 정말 이번 여름에 제 새 앨범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되게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좋았던 때가 있고 또 좀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고 한데 최근 앨범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셔서 되게 즐겁게 전국 팔도를 돌면서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읍사에도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 기운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앨범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다 가다가 윤하예요. 윤하가 너무 많아가지고. 윤하라는 이름이 보이면 그냥 한 번씩 멈춰서서 이 테레비 앞에서라도 혹은 노래가 나오는 어딘가에서라도 응원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앨범은 또 겨울에 나오는데요. 겨울까지도 아직 공연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고마워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번 여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비가 내리는 날에는 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심으로 제 무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질 텐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귀국해 주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